소액 채무에 발목이 잡혀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캠코가 빚을 면제해주는 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연체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상우 기자입니다. 50대인 이 남성은 17년째 갚지 못했던 카드사 등 5곳의 진빚 560만 원을 완전히 면제받았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장기 소액 연체자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원금은 사실은 딸리고 보면 한 1천만 원 정도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10년 동안 사인 이자를 생각해 보니 뭐 꽤 많은 뭐 4, 5천씩 막 이렇게.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에 10년 이상 연체된 원금 1천만 원 이하 채무를 완전히 면제하거나 최대 90%까지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캠코가 해당 대출 채권을 싸게 사들여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상환 능력이 정말 없는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 모럴 해저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통일된 기준으로 그 신청자의 경제적 상환 능력이라든지 면밀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캠코는 신청 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 말까지 보다 많은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과 접촉이 많은 현장 복지 공무원들을 홍보 도우미로 위촉했습니다. 충북에 대상자가 13,000명가량 될 걸로 추산되는데 아직 3,000명만 신청했고 1만 명 정도가 모른 채 지내고 있습니다. 관내에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상대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그분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시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기 지원을 신청한 도내 장기 소액 연체자 중 3분의 1가량은 심사를 통해 빚을 면제 또는 감면받았습니다. CJ 뉴스 조상우입니다.